랄랄랄랄랄라. 이게 무슨 소리지? 어! 어! 어제 핫소스 영상 폼? 진짜 읍시딥시 렛츠고 라니까. 얘들아 나? 무슨 일이야? 내가 방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진짜 극혐인 거 들어버렸어. 어? 뭔데 그래? 아니 있잖아, 내가 손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똥을 엄청 싸는 거야. 냄새가 진짜 뭘 먹었는지 진짜 짜증나고 똥. 어? 우리랑 같은 학년에 똥쟁이가 있다고? 진짜 너무 싫다. 진짜 학교에서 똥 싼 애들 너무 극혐이야. 냄새가 너무 심해. 진짜 그 냄새는 너무 끔찍했어. 너네도 맡았으면 바로 토했을걸? 예! 얘기도 하지마! 진짜 학교에서 똥을 왜 싸는 거야? 집에 가서 좀 싸지. 드나와! 걔 뭐지? 요리야 제제! 어? 뭐가? 누구? 지금 앞문에서 들어오는 미덕이 제! 제가 왜? 쟤 방금 똥 싸고 온 애 아니야? 얼굴 좀 봐! 쟤 얼굴 봐봐.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? 딱 보니 네가 아까 말한 똥싸니가 쟤 아니야? 맞네! 쟤네! 너무 시원해 보이잖아! 그러네! 쟤네 쟤! 안 되겠어! 한마디 해야겠어! 야! 어? 왜 그래, 요루야? 너 방금 화장실에서 똥 쌌지? 그걸 어떻게 알았지? 네 얼굴만 봐도 알거든. 학교에서 똥을 왜 싸냐? 그게 무슨 소리야? 학교에서 넌 똥 안 싸냐? 나 당연히 안 싸지. 네 근처에서 된장이랑 쌈장이랑 고추장이랑 다 섞은 냄새 난다고! 그건 맛있는 냄새 아니야? 조용히 해. 지금 갈 거는 중이니까. 너도 빨리 갈 거. 해볼게. 이 똥쟁아! 똥만 싸는 푸세식 변기 같은 포도 끝도 없는 똥만 싸는 엽서야! 세수할 때도 비데로 닦아야 될 만큼 비데가 필수인 녀석아! 와우! 좀 치는데? 그러게, 학교에서 똥을 왜 싸냐? 집에서 쌀 것이지. 지 잘못인 것도 몰라요. 공공 장소에서 똥 냄새나 풍기고 말이야. 재수없성. 인정 진짜 극혐 인정. 이응. 얘들아, 오늘 우유 왔다. 다들 우유 가져가렴. 맛있겠다. 오늘 제티 두 개나 가져왔지롱. 맛있게 먹어야지. 학교 우유에다가 제티 사먹량만큼 맛있는 게 또 있을까? 이제 제티를 우유에 넣고 흔들어 시끌시끌. 다 됐으니까 한번 먹어볼까? 진짜 달달구리! 벌써 다 먹었네. 아쉬워라. 요리야. 응? 너 내 것도 먹을래? 뭐? 보내도 돼? 나 오늘은 갑자기 우유가 별로 안 땡기네.
개꿀 제티 타 먹어야지. 너 근데 그러다가 배 아파지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은데. 에이, 이 정도 배가 뭐가 아파. 맛있는 거 먹는데 배도 기분 좋을걸. 그런가? 너 근데 그러다가 배 아파져서 똥 싸면 알지? 너도 그 똥쟁이처럼 되는 거야? 내가? 난 절대 학교에서 똥 안 싸. 그래! 너가 그러진 않겠지. 넌 자칭 프린세스니까. 맛있게 먹어. 나꺼 정말 탱글이 뿌리뿌리. 이 코뿔소가 갑자기 화가 나서 돌진을 했어요. 이유가 뭘까요?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코끼리가 배가 아프다. 응감 마려워. 이 해답을 구하려면 어머, 이게 무슨 냄새야 얘들아? 창문 좀 열어줘. 누가 썩은 우유 안 버렸니? 이게 무슨 냄새야? 냄새! 선생님! 귀에서 농약 냄새 나요! 미연아, 교실에서 그 농약 냄새가 어떻게 나니? 무슨 소리야 그게? 어머머머! 선생님! 어떡하지? 진짜 못 참겠는데. 얘들아, 누가 119 좀 불러! 냄새! 어떡해! 아무래도 이 혼란 틈에 화장실로 빠르게 도망치면 아무도 모를 거야. 어떡해! 선생님! 선생님 어떡해! 어떡해! 자이크 번쩍으로 다 왔다! 얘, 너 어디가? 그게 구급차 좀 부르려고. 누가 119 좀 불러달라고! 사람 살려! 선생님, 돈 좀 타보세요! 선생님! 119? 나 설마 똥 싸러 가는 건 아니지? 무슨 소리야? 내가 똥을 왜 싸? 똥쟁이도 아니고. 아니, 그냥 혹시나 해서. 빨리 비켜. 나 119 불러야 돼. 선생님! 죽지 마세요! 학교에서 똥 싸는 똥쟁이들 다 이렇게 졌는데.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. 이건 못 참는 거야. 심리 영상이라는 건. 나올 것 같아. 다 왔다.
요리야! 설마 여기 있나? 안에 계신 분 누구세요? 교장 선생님이다. 죄송합니다! 교장 선생님! 똥향 냄새! 도망쳐!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똥약 뿌린다! 어떡하지? 여기서 어떻게 나갔지? 난 이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건가? 이건 휴지? 누군지 몰라도 감사합니다! 누군지 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. 제가 똥 싼 건 비밀로 좀... 어? 넌... 너가 나한테 휴지 준 거야? 널 그렇게 놀렸던 날이 도대체 왜? 허! 우린 친구잖아! 도보닷지! 가자! 도보닷지! 데크제! 이거죠... 그날 저는 별거 없어 보였던 휴지 몇 장에 교훈을... 아니, 인생을 배웠습니다.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